자, 우리 23살, 우리, 이 씨 얘기는, 자, 올해는 운이 삼재이긴 한데, 운이 나쁘지가 않아. 괜찮아. 근데, 타고난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23살은, 이제 삼재 중에 한 해는 좀 나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운이 나쁜 일이 아니고, 올해는 좀 뜻하지 않게 횡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올해 시험 보나요? 네. 올해 뭐 합격하겠구만. 합격하고, 결혼은 30살이 훨씬 넘어야 되고, 왜냐면 20대에 결혼하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자네가 굉장히 꼭잘 커왔던 게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 왜 내가 자, 뭐 하는 지금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잘 됐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사주가 굉장히 센 쪽에 속해. 자네는. 나쁜 길로 빠졌으면 화류계로 빠질 수도 있는 사주였어. 근데 잘 왔어. 그건 부모 덕이야. 자네가 나쁜 길안 빠진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 무당이 되는 것 쪽은 아니지만 가물이 있다 보니까 인간 만남에서 풍파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내가 아까 결혼도 30살 훨씬 넘어야 돼. 물론 남자친구 사귄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남자친구 사귀더라도 아마 뭐 끝까지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자네가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이 남자 결혼하지 그렇게 하다가는 자네 인생이 그냥 쫑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서른도 넘고 31에서 35 사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네는 태어날 때서부터 온갖 금은보화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 자손이라 내가 하나님마다 잘될수 있지만 자네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남자. 아무리 내한테 잘해주는 남자들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 이왕이면은 그건 내 생각인데 이왕이면 전문대학을 가서 차라리 간호사가 되는 게더 정말 좋은데 일단은 그게 안 됐어서 그냥 조무사로 한다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그거랑은 잘 맞아. 근데 가물은 너무 높다. 화류를 안 가는 게 천만다행이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요즘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올해가 아무리 운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오는 삼재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안 터지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좀안 풀린다 하더라도 아, 삼재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넘어가셔.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러면은 저는 괜찮은 사주인 건가요? 그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그리고 항상 20대 초반에 아이를 조심하라고 누가? 20대 초반에 아이를 조심하라고 항상 저보고 아이를 조심하라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임신 이런 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긴가? 20대 안에 남자랑 만약에 뭐 동거를 하거나 요즘 애들 뭐 동거를 뭐 많이 하니까 동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살다 봐가지고 괜찮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면 헤어지는 거니까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 나아. 애 낳고 결혼했는데 애 낳았는데 이혼해버리면 그거 진짜 공중에 붕 떠버린단 말이지. 그게 난데 중요한 거는 20대 때 남자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아마 20대 안에 내가 저 남자 너무 매일 보고 싶을 정도로 미치게 할수 있는 남자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지 내가 평생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장담하는데 서른 살 넘어야지 자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갖고 태어난 금은 보화가 반짝반짝 빛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태어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화가 지금 빛이 안 나. 빛이 안 난다는 건 내가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야. 빛이 난다는 거는 금전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내가 만사 형통이란 뜻이지. 그거는 30살이 넘어야 돼. 30살이 넘어서 결혼하시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학교 선생, 뭐 남자 상대방이 학교 선생이나 공무원도 좀 높은 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자네 사주도 많이 누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다 뜨내기들이라는 거지, 남자가. 근데 그런 뜨내기들이랑, 물론 요즘 애들은 뭐 성관계도 할 수 있어, 다. 뭐, 못 할 수는 없어. 만약에 실수를 임신이 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아파져. 그러면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사주가 자꾸 깎아먹어. 그러니까 남자를 내가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안 되는데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사다. 사니까 조심해야지 라고 해야 돼.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도 그러면 안... 어차피 다 지나가는 운명일 뿐이야. 그 친구가 목을 매든 뭐든 그건 상관이 없어. 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한 30대 넘어서 만나는 남자가 진짜 제대로야. 지금 남자친구 뭐 하는데? 지금은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야. 지금 자네가 결혼하면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인생 피고 싶으시면 결혼은 아니야 지금.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딱 선을 꺼버려야 돼. 쉽게 얘기해서 같이 놀러 가서 같이 뭐 자든 뭐하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렇게 선을 꺼야지 그 친구도 정신 차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살 꼭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네 사주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그러면 평생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어. 근데 왜 제 사주를 눌러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누를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이나 그런 쪽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주가 세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나쁜 길로 빠졌으면 화류길로 빠졌을 텐데. 그쪽으로 안 빠진 게 천만다행인 거지. 그렇게 빠져서 돌고 돌다 보면 자네는 결국은 신의 가물에서 무당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뭐 신을 봤냐 안 봤냐 말까지 나와 나중에. 그걸 일단 다 피해갔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일단 다 피했어. 내 인생에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다 피했는데 남자 때문에 다시 화근을 불을 거기다 또 불쏘시개 불을 푹 지른다는 거는 그건 좀 좋지 못하죠? 네. 그건 우리나라 말로 뭐 딱히 딱 짚힌 말은 안 하지만 독일어로 론치신이 히트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나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내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랑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사랑하면 뭐해. 자네가 연을 짓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남자는 일반 직장인에서 비빌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탄탄하다고. 탄탄한 직업군을 만나게 돼 있어. 그게 소개로 만나든, 예를 들어서 뭐 중매 소개로 만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개로 받든, 뭐 친구로 만나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20대에는 암만 그 아이가 착하든 뭐 하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연이 안 맞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제 말대로 하면 복이 와요. 확실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직장 받아 직장에서 얼마 받을 건데 그 친구 연봉이 기껏해 그러면 둘이 죽어라고 벌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치? 네. 자네 생각도 지금 뭐 직업이야 뭐 그걸로 가겠지만 막상 결혼한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하고 싶은 뭐 하고 싶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굳이 하고 싶을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연봉이 5,6천 이상이 되면 모르겠지만 2천, 3천에서 버벅거리는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그게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네의 그 큰 그릇에 욕심이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 그릇이 요만큼밖에 못 채워지는 걸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기껏 결혼했어. 아 이혼을 해야 되나 말나 또 그 고민하겠지. 그러면 인생이 자꾸 풍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럼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언니? 가족을 나한테 말해준 적이 없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나?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73년생이세요. 나보다 어리네? 그래. 내가 늦게 결혼한 건가? 소띠. 50? 무슨 일 하시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일하고 있어요. 올해는 나쁘진 않은데, 올해는 괜찮은데, 올해는 아주 괜찮은 건 아니고, 그냥 뭐 아주, 뭐 그냥 좋은 해. 지금 내년에는 조금 좋지가 못하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어. 집에 딱히 물어볼 애가 없어, 사람이. 다 괜찮은.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고민거리 없는데 뭘 받고 물어봐. 자네 고민은 남자친구랑 잘 될까? 아니면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잘 할 수 있을까? 미래는 어떨까? 그거 물어보러 온 건데 네. 다 얘기해줬잖아. 물어볼 게 없지. 그러니까요. 이쁘게 살아. 괜히 젊은 나이에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길게거리지 말고 네. 그러면은 부모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내가 말 안 들어 하시고 그 남자친구를 미안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자네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건 알겠지만 거기까지 네. 왜냐면 자네 얼굴 자체가 부가 들어오는 얼굴인데 그거를 꺼멓게 바꾸고 싶진 않잖아. 연봉이 높아, 자네랑 결혼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굳이 돈 때문에 애 낳고도 직장 다니지 말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됐어. 걱정이 다 풀리네. 그치? 네. 요즘 뭐 일 안 풀려서 운이 일 안 풀리는 건 그냥 오늘 삼재인데 그거 뭐, 그걸 뭐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주 악한 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네. 그러네요. 요즘 로또도 잘 맞더라고요. 내가 했잖아. 횡재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당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뭐야. 미약하지만 그래도 5천 원짜리? 네. 만 원도 내고 막. 오호. 그래요. 하여튼 이쁘게 자라, 이쁘게 자라서 나중에 행복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괜히 또 그냥 남자들 뒤집혀가지고 미친 짓 하다가는 그냥 인생 쫑치는 거야. 네. 후회하지 말게. 네. 그래. 감사합니다.